야생화를 사랑하는 오완석입니다. 오늘은 야생화의 신비 95편으로 호라비 꽃대 편을 보내드립니다. 호라비 꽃대, 분류, 속시 식물, 쌍떡잎 식물강, 호라비 꽃대목, 호라비 꽃대과, 호라비 꽃대 속, 원산지, 아시아, 대한민국, 중국, 일본, 크기 약 20에서 30cm, 학명, 플루란커스, 자포니커스, 사이볼드, 꽃말, 외로운 사람. 호라비 꽃대라는 이름은 하나의 꽃대에서 한 송이의 꽃만 핀다고 하여 붙여진 것이며, 마디가 많은 뿌리 줄기에서 줄기가 뻗어나오고 종종 덩이 줄기를 형성합니다. 이른 봄에 연한 자줏빛 새순을 보면 꽃도 잎도 아름답습니다. 키는 20에서 30cm로 줄기는 곧게 서며 자줏빛을 띠고 줄기 밑 부분에는 비늘 같은 잎이 달리며 윗 부분에는 네 개의 잎이 납니다. 잎은 난형 또는 타원형으로 마주 나지만 마디 사이가 짧아서 마치 돌려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잎 끝은 뾰족하며 가장자리에 날카로운 톱니가 있고 표면은 윤기가 나는 막질입니다. 꽃은 암술과 수술이 있는 양성화로 수상 꽃차례를 이루며 피고 꽃차례의 길이는 2cm에서 3cm, 꽃잎은 없으며 흰색의 수술대는 3개로 마치 꽃잎같이 보이며 밑부분이 합쳐져서 지방에 붙어 있는데 좌우 양쪽에 수술대 2개에만 꽃밥이 달리고 가운데 수술대에는 꽃밥이 없습니다. 열매는 밑부분이 좁으며 지름이 약 3mm 정도로 꽃은 4월에 핍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중국에 분포하며 한국에서는 전국 산지 응달에서 자랍니다. 적합한 생장 환경은 숲속에 습기가 많은 부식토입니다. 따라서 재배할 때도 이러한 생장 환경을 잘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고 꽃이 필 때는 충분한 빛을, 그렇지 않을 때에는 반 그늘의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번식할 때는 가을쯤에 분주로 하며 잎과 꽃의 모양이 아름답기 때문에 관상용으로 재배해도 좋은 식물입니다. 이 밖에 식물 전체와 뿌리를 약용으로 쓸 수 있는데 식물 전체는 해독과 타박상의 효과가 있고 뿌리는 이뇨제, 통경제로 쓰입니다. 야생화의 신비 96편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